이제 파팅라인 부분입니다. 파팅라인 부분도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공처 관련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파팅라인 편집을 누르게 되면 갭 공차, 파팅라인 서로 떨어진 공차를 검증을 해주고요. 현재 공차보다 큰 부위, 그 다음에 현재 공차보다 작은 파팅라인도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처리 방법은 요 갭 부위 부분을 커브를 추가하거나 또 편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보다 요 작은 파팅라인 부분은 삭제하거나, 그냥 쓰려면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팅라인 공차를 더 작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 후에 워크레이어로, 현재 이전 워크레이어로 복귀 안 되는 부분도 다시 정정을 했고요. 그걸 한번 볼게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픈을 해서 보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팅라인 공차에서 모델링 공차를 굉장히 작게 하고 모델링을 할 때 하면 좋아요. 예를 1000분의 1, 뭐 1000분의 5, 그렇게 정밀하게 되는 거니까. 파팅라인 편집을 해서 만약에 이걸 없애고 온오프가 안 돼 있네요. 얘를 이제 11번으로 보내야죠. 그리고 파팅라인 들어가서 온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은 지금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 가장 크게 파팅라인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위가 0.0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게 되면 공차를 이걸로 바꿔요. 바꾸고 지금 쇼트 커브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0.07보다 작은 부위예요. 그래서 거리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여기하고 여기죠. 그죠. 0.0736. 더 작죠. 아까 0.074보다. 그리고 저 파팅라인 들어가서 파팅라인 편집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표기하고 나오면 다시 쇼트 작은 커브 부위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냥 현재 공차로 쓰려면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모델링 공차로 고치고 다시 파팅라인 편집에 들어가서 캔슬하고, 아니면 이렇게 보고 나서 이 부위를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 부위가 너무 커서 여기다가 뭐 라인을 그리겠다. 파라메터 뭐 있고 없고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파팅라인 편집에 들어가서 얘를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주고 나오면 이제는 더 이제 038이 가장 크죠? 038. 지금 이거는 원래 037인데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더 합니다. 더해서 공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037 이런 부위. 예, 이런 부위들. 여기는 뭐 좀 위치가 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런 데들. 이런 데들 라인을 그리거나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꿨을 때, 쇼트리스트 부분은 이제 안 나오죠. 07은 너무 컸었죠. 이렇게 해주면 038로 되고, 만약에 모델링 공차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여기서 일단 몇 개 한 포인트를 표기를 해볼게요. 그냥. 파팅 서페이스 부분도 이 기능이 있어요. 공차 확인도 한번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가 이건데 이걸로 바꾸겠냐, 이것도 갭 측정을 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여기도 바꿔요.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파팅라인 저기도 바뀌었죠. 그래서 공차가 변경이 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파팅 서페이스 들어가서 변경 안 하면 여기도 공차가 파팅 라인께 따라갑니다.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레이어 복귀하는 부분. 예.